네. 그런 거를 의학 용어로 부작용이라고 해. 부작용이라니까. 예. 아, 예. 아니 우리가요. 이제 저는 이제 들어서 아는 얘기인데 그 암에 걸리면은 그 정맥 주사를 맞는데요. 네. 근데 그 정맥에 투여하는 그 항암제가 거의 독극물 수준이래요.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. 이제는. 근데 그게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죠. 엄청나게 일으키죠. 예, 네, 그게. 네. 그게 이제 장기에 이제 몸에 들어가면 그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으면 간에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장기에 또. 그러니까. 예. 네. 네.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알면서도 할 수 없이 그걸 투여받잖아요. 낳기 위해서. 맞습니다. 예. 네. 만약에 이제 제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네. 저도 어쩔 수 없이 맞을 것 같아요. 당연하지. 어쩔 수 없으니까. 그렇지. 살기 위해서. 네. 근데 산다는 보장만 있으면 참 좋은데. 네. 그렇지도 않은. 그렇지도 않잖아요. 그 저는 잘 의학 정보를 잘 모르는데요. 네. 이를테면은 5년 생존율 뭐 하고 이제 완치를 얘기하잖아요. 네. 근데 거기서 재발되는 일도 어떻게 보면, 독극물 같은 그 주사를 맞기 때문에. 네. 몸이 편치 않잖아요. 맞죠. 그러다 보니 또 거기에서 다시 또 새로운 또 암세포들이 또 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거죠. 예, 그래서 SB 주사 저번에도 한번 제가 듣고 나서 실제로 이건 정말 전 세계가 이건 좀 누려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우리 김희신 박사님께서는 이 약을 기적의 신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. 그 암에 걸리면 일단 면역력이 떨어진대요. 네. 근데 이 주사를 투여를 했더니 면역력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죠. 그러니까 놀랍죠. 그러니까 네. 치료가 되는 거죠, 그게. 그러니까 항암이라기보다는 면역력을 높여서 암세포를 없애주는 메커니즘으로 보는 게 제가 너무 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. 그런 거 아닌가요? 예. 네. 그 세포의 직접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 몸이 건강해져서 결국은 그렇게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. 이야, 김희신 박사님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십니다. 아, 예. 확실하게 알았어요. 네, 네. 그런 거. 네. 가서 안 해도 되겠어요. 아닙니다. 큰일 납니다. 지금. 아, 자, 그럼 또 어떤 노래 한번. 아, 그냥 뭐 지금 느낌이요. 네. 제 노래도 제 노래지만 약간 이런 가을 노래 괜찮은 것 같거든요. 팝송을 하나 전해드려도 돼요? 아, 팝송 좋죠. 팝송 중에 제가 좋아하는 가을 노래가 또 있어요. 네. 네. 고엽이라고요. 원래 샹송으로 나왔었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팝송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오톤 리스. 네. 네. 소개 듣겠습니다. 네. The falling leaves
Start to fall. 곡 전해드리겠습니다. 그 저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께서 역시 그 고요비다 앙코를 좀 하셨어요. 예,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 그 방송을 통해서 네. 사실은 암은 이제는 이제 누구나 네. 걸릴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렇죠. 예전에는 그 뭐 유전이 되는 확률이 크다는데 지금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누구나 걸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개그맨 중에 예. 그 한 친구가 좀 암에 걸려서 이렇게 투명상을 하는데 그 친구 얘기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물론 개인 소견이긴 하지만은 암에 안 걸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네. 스트레스가 첫째고 두 번째가 가족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유전인데 네,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집안에 7형제 가운데서 세 사람이 암이래요.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유전적인 부분도 충분히 굉장히 많다는 거죠, 그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SB 이 주사가 네, 네 좀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환자의 환자가 원한다면 네. 네, 좀 치유제, 치료제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저는 직접 저희 고모님의 형편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네.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좀 벌어지지 않도록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본인의 생명권을 네. 좀 이런 데도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말씀을 드리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우리 식약처에서 그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조그만 그 삼육대학하고 안양샘병원하고 준산 대전에 있는 병원 세 군데에서만 치료를 하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네. 그것도 말기 암 환자에 한해서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 그 취소가 됐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치료를 받으려면은 독일 네,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 바로 직전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 후배인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. 형님 저 누님이 유방암에 유방암에 걸렸는데 아 그 누님은 자꾸만 저 병원에서 그 수술을 하려고 한다. 근데 제가 이 SB 주사를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누님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 누님이 제 얘기를 들어줄지 모르겠다면서 계속 설득을 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. 네. 근데 그 누님이 그 동생을 믿으니까 그 누님이 그래 그럼 내가 일단 이 주사를 한번 맞아보겠다 해서 SB 주사를 맞기 시작한 거예요. 지금 거의 다 신고를 했나요? 네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네. 그분이 현직 그 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신데 누님이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면서 그냥 주사만 맞는 거지. 입원할 필요도 없으니까. 네. 네. 그리고 부작용이 전혀 없으니까. 그렇게 4개월을 그걸 맞고 최근에 완치가 됐어요. 그 저는 제가 놀란 게요. 네. 그때도 오셨거든요. 제가 뵀었거든요. 네. 그 환우 느낌은 아예 없어요. 그렇죠. 정말 건강해 보이죠. 그렇죠. 저보다 더 건강해 보이셨어요. 네, 네. 정말. 저도 놀랐습니다. 깜짝 놀랐는데. 하루도 이제 그 후배 얘기가 누님을 모시고 병원을 갔더니 유방암 환자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더라고요. 응? 너무 많죠. 네.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주사를 알고 치료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이걸 모르고 또 지금은 이제 사실 치료도 좀 어렵게 됐습니다만 아까 추가 씨가 얘기한 대로 진짜 많은 환우들이 SB 주사와 함께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. 네.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번 오면 또 한번 가는 뭐 이런 또 약간 철학을 담고 있잖아요. 인생 속에서 제가 그렇게 해서 만든 노래가 하나 또 있어요. 아 그래요? 이 노래는
이 노래를 들으시는 환우분들이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시고 어떤 분들은 박수도 치시고 따라 부르시고 하는 걸 보면서 아, 이 노래 참 잘 만들었다. 소풍 같은 인생이라는 노래인데요. 우리 삶이 매일매일 소풍 가기 전날처럼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존재한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. 그런 기분 좋은 마음들.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인생 자체가 소풍이다. 네. 천상년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인이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노래 그럼 끝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환우 여러분 힘내시고 특히 SBE 주사가 좀 더 많이 국내에서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염원을 해주신다면 분명히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.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소풍 같은 인생 전해드리겠습니다. 음악 부탁드립니다. 소풍 같은 인생. 저희들이 이게 지금 초석이 돼서 나중에 꼭 열매가 맺으리라고 저도 믿습니다. 노래로서 늘 응원드리고요. 힘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추가열 씨 무대였습니다.